SK그룹이 ESG 경영 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시장 투자까지 지금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혜라 기자 준비했습니다. 네, SK그룹이 일본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투자 법인을 세운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SK 주식회사와 함께 SKC, SK 머티리얼즈, SK 실트론까지 이제 네 개사가 각자 이제 출자를 해서 100억 엔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40억 원 가량이 모이면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네. 수준이 되는 거겠죠. 이 돈을 출자를 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제 투자 법인 지분을 네 개사가 각각 25%씩 나눠 갖는 구조로 간다고 하고요. 일단 SK 계열사가 이렇게 각자 출자 그래서 일본의 투자 법인을 세우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SK 측에서도 ESG 분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에 재무적인 투자자로 이렇게 나서겠다, 참여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SK 그룹 내의 ESG 경영 현황도 좀 짚어볼까요? 성준 기자. 네. 네, SK 그룹은 그 스펙스 추구 협의회를 두고 거기 안에 이제 환경 사업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ESG 이슈에 대해서 좀 주도적으로 살펴보고 또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K 그룹 지주사이자 또 투자 전문 회사인 SK 주가 ESG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뭐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환경, 빈곤, 교육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업에다가 재무 성과까지 고려해서 네.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2월에 디지털 교육 벤처 기업 에누마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취약계층 고용이나 장애인 이동권, 또 환경 분야에서 3개 소셜 벤처를 선정해서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SK 주식회사 산하 계열사 16개사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분리막 공장이 3분기부터 이제 가동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다 친환경 전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전력의 100%를 친환경 전력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장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서 분리막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70% 정도 줄이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됐다고 또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SK하이닉스, SK텔레콤 같은 그룹 내 8개 회사는 작년에 아리백이라는 캠페인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게 아리백이 뭐냐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도달하겠다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SK그룹이 뭐 전체적인 그 지주사 차원에서도 그리고 계열사 차원에서도 각각 그 ESG 그 경영을 네.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목군요. 자, 대한상의 또 회장에 취임한 최태현 회장인데 ESG 전도사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제가 2019년에 정유화학 업종 이제 출입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네네. 그때 아무래도 이 정유화학 업종이 ESG와 연관이 많이 있고 또 분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업체와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의 행보가 2019년께부터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ESG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직원이랑 만나는 자리라든지 대외적으로 포럼 이런 발표 자리에서 ESG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사절단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였잖아요. 네. 근데 미국 현지에서도 사회적 가치 그리고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현지에서도 공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미국 상공회의소와 더불어서 이 미국 3대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 회장단을 만나서 ESG 경영을 정착하는 것이 결국 기후변화, 소득격차, 인구 감소, 우리가 그러니까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소속된 ITI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쪽과 만나서도 수소경제와 전기차 배터리 양산을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양국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성장시키자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유력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만나서 대담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에 주목할 것이 SK이노베이션 쪽에서 미국 이 포드랑 합작사 설립 통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관련 투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영 철학이 결국 투자와 이런 실질적인 행보와 맞닿아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대한상의 회장
회장 3월에 취임을 했는데 이 행보와도 또 분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총수를 넘어서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익에 다하는 그런 의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30일 이제 며칠 뒤인데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회의 앞서서 27일에 10개 세션으로 나눠서 좀 강연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또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고 하는데요. 그린 성장 가속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라는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SK그룹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SK그룹에는 뭐 대표적인 계열사가 뭐 시총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 네. SK이노베이션, 네. SK텔레콤이 있고요. 또 이제 지주사이자 투자 전문회사인 SK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주사인 SK주를 보면 회사 자체적으로 상당히 공격적인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와 배터리 소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3건 집행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SK주식회사의 시총이 1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2025년까지 그러니까 5년 후에는 4년 후에는 140조 원 규모의 기업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SK주식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웃도는 그런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회사의 실적이 좋았던 덕분인데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이 다 좋았고 뭐 2분기에도 역시 이처럼 자회사 덕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의 어떤 지분을 일부 처분하거나 IPO를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서 이걸 또 다른 투자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을 살펴보면 주요 계열사별로 다 실적이 일단 올해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네.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K그룹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혹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최근에 SK그룹 내에서 그 배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 내 2인 자격인 조대식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와중에 조 의장의 배임 혐의를 포착해서 기소한 건데요. 최태원 회장의 공모 여부까지 수사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ESG 경영을 선포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SK그룹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이슈가 불거진 것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또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